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영미 두드려 패거든요. 아, 가끔 두드려 팬다. 팀에서 아직까지도 약간 어색한 선수가 있다. 차이 선수, 우리 주장을 맡고 있죠. 차이 선수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온라인상으로 장희민 씨가 해주신 질문이 있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또 LOL판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엠비전 선수가 결혼을 했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줄줄이 막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저희 둘도 유부남이고, 그렇죠. 차이 선수도 이제 좀 나이가 있고, 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거 제가 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국방의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어, 제가 알기로 엠비션 선수도 아직 국방의 의무가 그렇죠.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리 하고 가야죠, 결혼을. 그러니까. 아, 예. 갔다 오신 다음에 하셨잖아요. 예, 그렇긴 하죠.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생각이 없다. 국방의 의무를 일단 하고 결혼 생각 좀 해보겠다. 예. 김유나 씨가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차이 선수에게. 예. 가장 기억에 남는 팬.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요? 네. 있다면 한 명 정도만 에피소드 부탁드린다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 저는 그냥 모두가 다 기억에 남는데. 이거 약간 생각 안 나서 넘어가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선물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팬 기억에 남는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만. 아, 팬이요? 팬 그 한 번 바뀌었는데 제가 15년도 그 생일 때 제 모양의 케이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샤이 선수 네. 모양이요? 예, 예, 그러니까 케이크에 있는데 제가 그 제 모형의 인형이 있고 뭐 잭스도 있고 잭스 그 가로등 들고 있고 그런 거 있거든요. 자기 머리 위에 이렇게 초를 붙이는 건가요? 아,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니죠.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안티팬은 아니었네요. 그러게. 네, 전 안티팬인 줄 알았는데 아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즉석에서 응모함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저희가 즉석에서 또 오신 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을 굉장히 떠시네요. 예, 제가 원래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글씨가 굉장히 악필이세요, 이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박상면 선수한테 그래서 추가 질문 들어가 보면 예, 예. 선수 생활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아, 선수 생활할 때요? 이것 때문에 난 버틸 수 있다. 아, 팬분들의 당연히 사랑. 아, 진짜 진부하다. 아, 팬분들 덕분에 네. 아, 또 이렇게 버틸 수 있... 네, 팬분들 덕분도 있지만 그냥 게임하다 보면 잘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냥 자신감 넘칠 때 잘 되죠 뭐. 아, 그 승리의 짜릿한 그런 기분들 때문에 또 예, 예, 아, 역시 프로게이머라 그런지 승부근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또 인터뷰 성실하게 응해 주신 샤이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시 뭐 주장이라 그런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거침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린다랑 선수. 또 질문. 또 환호성이. 약간 긴장하고 있었어요, 지금. 긴장돼요? 네,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것도 팬분들이 또 온라인상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린다랑 선수에게 저코라는 별명이, 본인은 그 저코라는 별명이 마음에 드는지. 빨간 호랑이. 네, 그런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조코라는 별명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잘하면은 이제 더 좋은 별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 조코라는 별명이 얼굴이 좀 빨개진다고 들었거든요. 어떨 때 얼굴이 좀 빨개지시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평소에 잘 빨개져가지고 이럴 때도 원래 빨개지는데 지금도 살짝 빨개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본인도 마음에 든다는 호랑이라는 별명을 마음에 들지 않는 선수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다음 질문 또 해주시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린다랑 선수 하면 올라운더로 유명해요. 예전에 또 다른 포지션이었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되게 잘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챔피언을 하나씩만 각 라인별로 이거는 내가 잡으면 되게 잘한다 이렇게 좀 뽑아달라고 질문해주셨어요. 탑도 뽑나요? 예, 뭐 하나씩 그냥 모든 라인으로 탑은 피오라. 아, 역시 정글 리신. 예, 역시 공격적으로 미드 뭐지? 빅토르. 빅토르? 예. 미드가 좀 의외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라인은 버텨줘야 되니까. 예. 원딜 이즈리얼. 예. 서포트.
저기요 지금 여기 기다리고 알리스타, 계신 분들이 알리스타, 좀 많아요. 알리스타. 예. 저희 알리스타. 빨리빨리. 어, 다들 뭐 끄덕끄덕 하다가 이즈리얼에서 약간의 야유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아니다 싶으신 뭐 좀 발로를 제기할 팀원 있습니까? 저. 어, 일단 뭐 미키 선수 옆에 있으니까. 탑 빼고 다 아닌 것 같아요. 탑 빼고 다 아닌 것 같다. 예. 뭐 어떠세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아, 솔로 랭크에서 만나면은 제가 가끔 영미 두드려 패거든요. 아, 가끔 두드려 팬다. 그런 기억이 없어요. 아, 기억이 없다. 알겠습니다. 같은 또 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의견이 갈리네요. 그리고 또 우리 린다란 선수에 대한 질문도 네. 추첨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린다랑 나에게 퍼블이랑 퍼블을 아마 많이 당하셔서 이런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얼굴 빨개집니다 지금. 예,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예, 팬분들이 저코예요, 저코. 좋은 의미에서 여쭤보신 거예요. 퍼블이랑 앞으로 이제 따야 되는 것이죠. 아, 예. 이제 당하지 않고 내가 그렇죠. 한번 따보겠다. 이번 썸머 스프릿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인다라 선수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또 키 선수의 순서대로 갈게요. 원래 대본상으로는 성원 선수인데 저희가 바로 순서대로 키 선수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에서 아직까지도 약간 어색한 선수가 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아. 이제 없어요. 아, 이제 없어요? 네. 그럼 최후까지도 이 선수는 내가 정말 친해지기 힘들었다. 있습니까? 아, 진짜 없어요. 진짜 다 너무 친화력이 좋아서 저도 좋고. 아, 그래요? 네. 다른 선수들도 뭐 그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아, 그럼 사윤 선수, 예, 한마디 해주세요. 한기가 말실수를 한 게 지금은 없지만 이라고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엔 누구였는지 말해주길 바래. 예리해. 그렇죠. 선수 예리해요. 아, 그냥 이럴 때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제는 아니니까. 누가 좀 짜증났다. 예, 뭐 감독님도 괜찮아요. 누구 좀 묶어놓고 때리고 예. 싶었다, 이런 거. 예. 왜 자꾸 날 보냐? 아냐? 저 영미. 아, 미키 선수랑 친하기 힘들었다. 어떤 점 때문에? 가끔씩 혼이 나갈 때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좀 친구로서 네. 게임하다 약간 이게 멘탈이 나가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상의를 하세요 본인의 경우에. 그러니까 아니, 마이크 대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연결되는 예. 게 보통 바텀 듀오한테 좀 진부할 수 있지만 키 선수한테 상윤 선수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뭐 말하는 것도 다 시키는 것 같은데 상윤 선수의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 약간 반쪽과도 같은 약간.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흐뭇해하는데 상윤 선수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키 선수에 대한 질문도 하나 뽑아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키 선수한테. 게임을 해서 아, 키 선수의 게임에서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걸, 생각하는 예, 예, 이런 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어떤 서포터로서의 장점 한 가지만 꼽는다면 장점이요? 장점 예. 일단 제가 와드를 약간 좀 어디 박혔는지 좀 잘 알아요. 와드를 찾는 능력이 탁월하다. 아, 좀 사인 선수가 예.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지금 표정인데요. 아, 진짜 네. 아, 실제로도? 네. 저희가 뭐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움직이는 거리를 약간 보고 나오면 이게 계산을 하면 이쪽에 박혀 있을 거다. 아, 상대방이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고 예측하는 능력이 네. 다른 서포트에 비해서 남의 장점이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써머 때 그렇죠. 정말 중계할 때 진짜 유심히 볼게요. 네, 렌즈 네, 뭐 렌즈 이상한데 돌리면 화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키 선수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려놔야 돼요. 와! 감사합니다. 숙소에서 재밌었던 일화가 있으면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키 선수가 룸메이트로서 어떤지 진짜 그런 게 있나요? 네. 저를요? 예. 저를